너무 좋아. 여기 자작나무숲 올라가기 전인데, 자작나무 원된장 공장에 잠깐 왔습니다. 이따가 장좀 보여드릴게요. 이걸 열고 이렇게 닦아줘요. 매일매일 해야 돼요. 네? 매일, 매일. 아니, 매일은 아니고, 네.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요. 아, 일주일에 한 번씩? 네. 이거를 안 하면, 네. 내가 겨울이면 장이 화를 내고 짜증내. 나 좀 닦아달라. 우리 목욕 안 한 거랑 똑같아요? 근데, 응. 지금 보면은, 생각보다 이 항아리들이, 네. 양이 막 엄청 막 대량으로 많지는 않잖아요. 그렇게 하면 전 못해요. 자연 전통 된장은, 네. 전통 된장을 하려면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, 네. 많이 대량으로 하는 거하고는 맛 차이가 있고요. 전통 된장을 할 때 대량으로는 내 손이 다 못 가요. 아, 네. 이게 감당이 안 되는. 네네, 감당이 안 가니까 사람을 써서, 네.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면 될지 모르지만, 네. 지금 여기가 좀 적어요.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한 100개까지는, 네.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힘들어요. 네, 그러면 마트에 있거나 뭐, 네. 이런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이런 장들은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, 우리나라 사람들이. 네, 네, 네. 근데 그런 거를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 감당이 가능하지, 양이? 대기업에서는? 아, 제가 아는 지식하에서 말씀드리자면요. 대량으로 할 때 해서 저기 지원 받아서 할 때 그런 것들은 온갖 힘을 넣어요. 발효, 이거를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위에가, 네. 이렇게 이 바삭바삭했던 게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접어들어요. 응? 이렇게 접어들어가지고 위를 이렇게 말려놔야, 네. 밑에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숙성된 게 이렇게 나와요. 네. 이거를 맛있겠다. 네. 한번 먹어봐. 여기 회장님 한번. 전 아까 저 먹어도 돼요? 아, 그럼. 야, 짜겠다. 응? 맛있어. 맛있죠?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숙성돼서 이런 장을 먹어보네. 3년을 이렇게 돼서 2년을 더 있어요. 아, 이 상태에서 또 2년? 네. 이 소리가 나고 이거는, 네. 색깔이 틀리죠? 아, 얘는 좀 더 뭔가 진해졌다. 진해졌죠? 네. 이게 이렇게 보면 진해지고 찰지고 아껴 푸석푸석해도 이렇게 잘자. 이렇게 변해요. 여기 지금 나가는 거. 확실히 틀리죠? 네. 이렇게 해야 장이 제대로 된 장이지? 네. 그렇지 않으면 장만 보고 금방 알아요. 근데 시중에서 저희 그냥 마트에서 먹는 거는 요거랑 완전 다르겠네요, 그러면. 아이고, 하늘과 땅 차이지. 그거를 이렇게 아니죠. 근데 왜 이렇게 싸? 그러니까 저는 가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, 이거, 그러니까 4년 이렇게 수고스러움이 들어간 건데, 네. 그냥 일반 공장에서 만든 거랑 가격 차이가 너무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제가 돈을 벌 생각이었으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고요. 그리고 몸살에 갔다면 그런 기회도 있었고, 정부에서 도와줄 때도 있었으니까 제가 시켜놨다. 그래서 하라고 권유도 듣고 그러는데,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 안에서만 할 수가 있지, 네. 이 항아리에 담을 수가 없대요. 저온 창고에서 종자 분을 넣고 이 공장에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안 돼요.
다리에 신발을 쓰게 됩니다. 네. 월급을? 어, 그렇게만 나오면 된다. 돈에 안 보면 된다. 그냥 그것만 먹고 삽니다. 그 정도면 됐지 뭐. 아우, 예쁘다. 아, 이거 내년에 예쁘게 피겠다. 물 많이 먹고 가야겠다. 전통 장군 항아리에 숙성되는 진짜 오리지널